네, 컬러 같은 경우는 총 35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59,900원 구매하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쩍쩍쩍 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범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트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이젠 가을 기어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바로 패딩 조끼 패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쩍쩍쩍. 네, 예전에 유니클로 아이템들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요즘 그 친구들이 입을 좀 잘못 놀리는 바람에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확 긁어줄 수 있게끔 국내 4개 브랜드 A세컨즈, 탑10, 스파워,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한 패딩 조끼 가격, 컬러, 디자인, 실제로 착용해본 솔직한 후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에 이런 패딩 조끼가 있구나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신다면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쇼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패딩 조끼 소개에 앞서서 디자인에 대한 두 가지 특징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품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패딩 조끼를 구매하시면 이제 넥라인이 라운드넥과 V넥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라운드넥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너용보다는 아우터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한 그런 느낌의 코디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V넥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넥에 비해서 넥라인 자체는 깊숙이 파지기 때문에 이너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트라든가 블레이저 같이 그런 아우터랑 결합했을 때 좀 효과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세컨즈의 리버시블 경량 다운 베스트입니다. 원래랑 59,900원인데요. 현재 지금 할인을 해서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가에 구매를 했어요. 젠장. 아하. 컬러 같은 경우는 그린 컬러와 라이트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린 컬러라고 하지만 거의 네이비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뜯어봐야 그린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네이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M부터 2X 사이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운드 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V넥 형태의 신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49,900원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의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포켓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패딩 조끼가 아우터보다는 이너로서의 많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포켓도 옆에 사이드를 잘 많이 빼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 유일하게 포켓을 대놓고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덕다운 오리로 되어 있고요. 솜털과 기타 8:2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괜찮은 소재 비율 혼합들이 8:2에서 9:1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2 정도면 혼합률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착용한 모습인데요. 여기 사이즈가 105거든요. 근데 어깨선이 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딩 조끼 같은 경우를 오버해서 입는다고 해서 그런 디자인적으로나 코디적으로 예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딩 조끼를 착용하실 때는 어깨선 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경량 패딩 조끼다 보니까 뭐 그런 가벼운 느낌 그런 것들은 괜찮고 또 겉면이 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들부들한 느낌이 뭔가 내구성 약하다는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고요. 또 네 개 제품 중에서 보면 빵빵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9,900원 구매하라고 하면 저는 이 제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29,900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다운되지 않았나. 하지만 현재로 다양한 브랜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강점이 있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탑10의 경량 패딩 조끼입니다. 원래 정가는 59,900원인데 지금 저는 이제 할인된 가격 2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이즈는 95에서 110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컬러 같은 경우는 총 35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다 소개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특징이 있다면 35가지 컬러가 모든 제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넥과 V넥에 따라서 컬러가 또 다른 것들이 있고요. 선별에 맞는 그런 특이 컬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조금 활용하셔서 어떤 컬러가 있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도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 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제품 중에 유일하게 구스단으로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위로 되어 있는 건데 거위 같은 경우에는 오리털에 비해서 좀 가벼우면서 더 따뜻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단가가 훨씬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혼용률도 8:2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혼용률 괜찮다 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포켓을 줍니다.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벗어놔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부피가 너무 크게 되면 들고 다니기
귀찮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 접어서 가방에 쏙 넣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원래 보통은 다 가로로 스트라이프 형태가 되었는데 이거는 세로 형태로 옆에 디자인을 빼놓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여권을 약살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강점일 수 있지만 통일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 사이드 옆면이 세로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착용한 모습인데요. 이것도 지금 벨보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A 세컨즈보다는 조금 더 어깨 넓이가 좁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마다 같은 사이즈여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포켓이 옆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너로서 조금 더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오늘 제품 중에서 가장 가볍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부스다운이 왜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라이트 패딩 조끼입니다. 그리고 정가는 36,000원인데요. 현재는 판매가 29,500원이어서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컬러는 총 1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 블랙, 그레이, 네이비, 딥 블루, 라이트 그레이, 버건디, 베이지, 아이보이, 애쉬드 그린, 초코 브라운, 카키 이렇게 총 13가지가 있어서 탑 10에 이어서 두 번째로 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V넥 형태와 라운드 형태의 제품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이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V넥 형태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덕다운, 그러니까 오리로 오리털로 되어 있고요. 8:2로 형성되어 있는데 복원력들이 좀 괜찮습니다. 이게 눌렀을 때 복원되는 것들이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좀 빨리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제품도 지금 105 사이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앞에 제품보다는 좀 무겁다 그런 느낌이 느껴지네요. 이 자체가 무겁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이 제품도 앞에 제품과 비슷하게 이제 사이드에 포켓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사실 경량 패딩이 뭔가 빵빵하다 그런 느낌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4개 제품 중에서 빵빵하다 그리고 좀 가득 차있네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파워의 라이트 팻조입니다. 원래 정가는 39,900원인데 현재는 3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디자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이넥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 라운드 넥이 있고 V넥 형태의 그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선택권이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S부터 2X 라지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라운드 넥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베이지, 네이비, 라이트 카키, 다크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총 6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라이트 그레이랑 다크 베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이 공홈이 없기 때문에 매장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V넥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아이보리, 브라운, 다크 네이비, 블랙, 베이지 이렇게 6종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뒤에 두 컬러 같은 경우에는 공홈에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매장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운드 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크게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없는데요. V넥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제품이 지금 스파워 제품이고 이 제품이 지금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V존 라인을 보시면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이 파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조금 얇게 파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제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 V존 라인이 깊어야 좋고 얕아야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난 깊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신사 스탠다드 하시면 되고 나는 너무 깊은 건 싫어 라고 하시면 스파워 제품을 좀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다 덕다운으로 해서 8:2 혼합률을 가지고 있고요. 라운드 넥 같은 경우는 65g, V넥 같은 경우 57g인데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도 이게 조금 더 빵빵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 넥을 좀 착용을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105인데 거의 어깨선이 거의 맞닿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5지만 탑10이나 무신사 스탠다드에 비해서 조금 더 어깨선이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탑10도 그렇고 무신사 스탠다드도 그랬는데 안쪽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V존 라인인데 확실히 앞에 무신사라든가 탑10에 비해서 V넥 라인이 조금 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스탠다드가 훨씬 더 개인 선호도가 맞았지만 이건 사실 제 디자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깊은 게 싫다라고 하시면 스파워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가 저는 그레이 컬러인데 생각보다 컬러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이나 네이비를 보통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 두 컬러가 다른 컬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그레이 같은 컬러감이 되게 잘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소한 이벤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스파워 쪽에서 물품을 조금 협찬을 받았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컬러 중에서 라운드넥
한 분과 브이넥을 각각 한 분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말 저는 이게 꼭 필요하신 분이 받아갔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뭐 추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댓글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확인하고 꼭 필요하신 분에게 이 제품들을 좀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컬러를 바라는지를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다 10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제가 일요일까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월요일날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정한 두 분을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패딩조끼 네 종류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개의 브랜드마다 각각의 그런 디자인 특징이 조금씩 있었고요. 가격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가격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신사 스탠다드가 가격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고, 탑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스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강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측면 봤을 때는 4개 중에서 가장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그런 용도에 맞춰서 그리고 그런 가격대에 맞춰서 예쁘게 구매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